거북쟁이 빌리의 빌리 빌리 빌리는 걱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걱정했지요. 모자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고 신발을 두고도 걱정했어요. 구름마저도 걱정했답니다. 비도 역시 걱정거리였죠. 빌리는 글쎄 커다란 새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다니까요. 아빠는 빌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걱정 말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단다. 다 네 상상일 뿐이야. 엄마도 빌리를 도와주려고 애썼죠. 걱정 마라 아가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 널 꼭 지켜줄 거야. 하지만 여전히 걱정거리 투성인 걸요. 어느 날 빌리는 할머니 댁에서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빌리는 다른 집에서 자게 될 때면 걱정이 더 많아지곤 했어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말씀드리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에요. 자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참 재미있는 상상이로구나. 그건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란다 아가야. 나도 너만 했을 때는 너처럼 걱정을 많이 했지. 마침 내게 줄 것이 있구나. 할머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었죠. 이 애들은 걱정 인형이란다. 잠들기 전 이 인형들에게 너의 걱정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렴. 네가 자는 동안 이 인형들이 대신 걱정해 줄 거야. 빌리는 걱정 인형들에게 온갖 걱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니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빌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모든 걱정을 인형들에게 얘기했지요. 빌리는 또 깊이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빌리는 다음날에도 잘 잤고 또 그 다음날에도 계속 잘 잤지요.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되자 빌리는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빌리는 불쌍한 인형들이 자꾸만 걱정되는 거였어요. 온갖 걱정거리들을 인형들에게 다 떠넘겨버렸으니까요. 그러니 그 애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다음날 빌리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넓은 식탁에서 일을 했지요.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침내 빌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걱정 인형들을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들이었지요. 그날 밤 빌리와 빌리의 걱정 인형들은 모두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 후로 빌리는 걱정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인형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리가 모두에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안녕.